나 뭐라고요? 유튜브. 유튜브. 네, 처음부터 가라고. 누나도 연습해. 연습 말고. 울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바탕화면. 바탕화면. 그다음 유튜브. 유튜브. 근데 혹시 여기가 자 누나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 지금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봐보세요. 안 나오신 분 있어. 나왔는데. 아니 안 나오신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 봐봐. 오빠 봐봐. 그냥 나만 봐봐. 오빠 봐봐. 내가 여기서 그냥 뭔가 이렇게 눈을 놨을게.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보니까 막 이렇게 넷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기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요? 네, 네. 저 아까 그거 틀리잖아요. 네. 지금 안 보이죠? 네. 지금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요. 네, 네, 네. 왜 안 보이냐? 이럴 때는요. 그냥 밑에 가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밑에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눌러 네. 빠져나가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빠져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봐봐, 오빠 봐봐. 여기 유튜브를 누르면, 여기 유튜브 눌렀어. 유튜브 눌렀더니, 여 봐봐, 얘가 있어 없어? 아까 그게? 4계정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이렇게 헤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4계정이 없을까, 이렇게? 이건 이제 열려있잖아, 지금 화면이.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이 봐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가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빠져나가야,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죠. 지금 아까 유튜브 채널이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지금 어때, 이게? 안 닫혀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을 아까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서 그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그러니까 놔뒀는데도 배터리가 없어진 이유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려놓고 안 빠져나가니까. 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오빠 봐봐. 여기 누르면, 자, 이 누르 봐봐요. 여기 누르 봐보세요. 지금 나 여기 봐봐 오빠 봐봐 네. 여기 누르는 게 어때요? 지금 화면이 엄청 열려 있잖아 지금요. 네. 이런 것을 다 모두 다 깨버려야 돼. 열려 있는 게 뭐라고요? 다 모두 다 캐야 이 배터리가 소멸이 안 된다고. 제 말 이해 됐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 선생님들 맨날 뭐 보고 있다가 여러분을 놔두니까 나도 모르니까 배터리가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없어지지?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다시 이제 처음부터.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튜브 내 채널에 있는 영상 SNS 송부하기 이거 한번 덜 거예요. 네. 자, 바탕화면. 바탕화면. 유튜브. 유튜브. 내 계정. 내 계정. 오케이. 내 채널. 내 채널. 그럼 이거 하면 뭐예요? 내 거를 전체를 본다 이 말이지 그럼. 네. 내 채널 내가 보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내 영상 올렸던 거 영상 선택. 영상 올리지 안 올리셨잖아요. 영상 선택. 영상 선택. 네. 선택했죠? 네. 그다음 봐봐 오빠 봐봐. 공유. 공유. 자, 공유 눌러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어디다 올리냐면 자기 카카오 스토리 해 볼게.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자, 카카오 스토리 시작. 카카오 스토리. 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눌러 봐봐. 공유하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누나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하고 있지 그냥 지금. 네. 자랑이야, 자랑이야. 카카오 스토리. 자,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이렇게 떠요, 안 떠요? 떴어요. 뜨죠? 네. 자, 봐봐. 여기 뜨면, 네. 여기 위에다가, 이제 봐봐요. 여기 위에다가 글 하나 쓰면 더 좋잖아. 네. 네, 여기 올라가서, 여기다가, 멋진 강사님 소개합니다. 본인들은 보니까 그 설명하면 되잖아. 어디 공유가 있지? 표시. 아, 글씨. 자, 그렇지. 그래,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갖고 거기 이걸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안 지어도 상관 안 지은 것도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안을 써서 올리기 해라 올리기. 자. 네, 영상이 이거로 된 거예요?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뒤로 가야 돼. 지워버리고 지우고 다시 모르면 또 하면 됐잖아. 지우셔서. 다시 공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내 채널 가셨어요? 네. 그렇죠. 어, 여기 아까 맞아 가시면은 그리고 그 글 안에서도 올리기 해보세요. 올리기 아까 지금 어디로 어디로 홍보한 거야? 지금은 내 카카오 스토리 홍보한 거잖아. 처음에 네 올린 거야. 공유 아까 어디 뭐 올렸어요? 항상 여기 내 채널 오케이.
갖고 아까 올렸던 거예요. 올렸던 게 지금 뭘 찍겠어요. 지워버렸어 아까 올린 거? 지워버렸구만 올린 거를 형님은. 다시 또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 올리자 올리기. 하나 선택해보세요 아무 거야. 그렇지. 또 다시 제목 써. 국악 공연 뭐 아무 거 쓰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완료해보세요. 카카스 올렸어요? 그걸 그걸 카톡이잖아. 카카스 소리. 올렸어요 그럼? 올린 다음에? 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올려봐라 말이에요. 올렸는데. 그 다음에 눌러. 눌러.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공유. 자, 공유. 공유. 예. 네. 예. 네. 다시 공유.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카카스토리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카카스토리로. 아까 카톡으로 넘겼죠? 이번 어디로 넘긴 거예요? 카카스토리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아, 좀 기다리세요. 좀 뜨고 있으니까. 이제 떴죠? 여기다가 글 하나 써, 그냥. 공연 멋지지요? 공연 멋지지요? 여기다가 글 써. 본인이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공연 멋지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 퍼날리라, 이 말이에요. 했던 건. 올리기. 올리기 없어, 그죠? 그러면 내, 지금 뭐예요? 카카스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내 카카스로 누가 보면? 멋지죠라고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 몰라, 그냥. 아, 진짜. 알아서 써라, 이 말이. 그 내용을 쓰시라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쓰시라고. 아니, 또, 저는 멋지죠, 그럼 저쪽에 들어오라고. 예, 본인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는 거. 야, 나도 봐봐요. 멋진 이주영 강사님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이해 됐죠? 뭐 말인지. 네. 자, 10분 쉬었다가.